이틀째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강원 홍천 지방 33도까지 치솟겠고, 서울 31도, 대구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쪽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시설물 한번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국 중부 내륙 지방부터 제주 남쪽 먼 바다까지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차츰 북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광주 31도 등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